오늘의 요리는요, 고단백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 음식, 거기에 담백함이 가득한 시금치 미트파이입니다. 채소부터 손질하는데요, 시금치, 마늘, 양파, 양송이, 버섯을 먹기 좋게 자릅니다. 지연이도 한번 해볼래? 어머, 잘한다. 눈썹 같아. 눈썹 같아. 팬 위에 다진 소고기를 거슬거슬 볶아주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양송이, 버섯과 시금치도 넣어주세요. 거기에 소금과 후추로 살짝 간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 맛있겠다. 여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고기가 파이 속에서 물이 생기지 않게 바싹 볶아줘야 해요. 이번엔 소스를 만들 차례. 토마토는 살짝 칼집을 내서 끓는 물에 데칩니다. 토마토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한 밑작업이라네요. 데친 후 찬물에 한 번 더 헹구면 껍질이 이렇게 쓱쓱 잘 벗겨집니다. 껍질을 벗긴 토마토는 작게 잘라주세요.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완성될 거야. 기름을 살짝 두른 냄비에 마늘과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센 물에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토마토를 넣고 끓여줍니다. 한 소끔 끓은 것 같으면 월계수잎 바질가루를 넣고 약불에 졸여주세요. 오, 새콤한 토마토 소스 완성이요. 이제 토르티아를 반으로 잘라 준비하고요. 토르티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한쪽에 볶은 소고기와 체더 치즈를 올려줍니다. 속을 다 채웠으면 토르티아를 반으로 접은 후 포크로 눌러 테두리를 마감해주세요.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시금치 미트파이를 넣고 10분간 구워줍니다. 그러면 담백 고소함이 최고인 시금치 미트파이 완성입니다. 말도 꺼내기 전에 한 입 쏙. 아유, 맛있나 본데요? 어물어물 잘도 먹네요. 시금치 미트파이, 지연이 입맛 사로잡기 성공입니다. 며칠 후 지연이네 주방 풍경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지글지글 기름 대신 담백한 요리법으로 바꿨다는데요. 구운 고기 완자에 감자조림까지 확 달라졌습니다. 기름을 최대한 안 쓰고 하는 요리로 식단을 준비해봤어요. 담백함이 가득한 지연이의 점심 식단. 오늘은 엄마랑 같이 먹자. 여기 같은 튀김류 없이 밥을 잘 먹을까요? 지연이 무슨 반찬 먹고 싶어요? 뭐든 잘 먹자. 맛있다. 선생님이랑 건강한 음식이랑 안 건강한 음식 해서 우리 목걸이 만들었었잖아. 그치? 감자튀김이 맛있어? 이렇게 삶은 감자가 맛있어? 삶은 감자가 맛있어? 우리 밥 많이 먹어보자. 많이 먹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세요. 네. 어머어머, 튀긴 음식 없어도 반찬 투정 없이 냠냠쩝쩝. 우리 지연이 정말 대단하다.